248번 봅니다 이제. 248번 별표 5개 나올 확률 100%.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 지금부터가 지금까지의 등적분은 이제 약간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가. 자 보면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그 다음 ft dt가 자 ft 자 dt가 바로 뭐냐 x제곱 마이너스 2x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다 그럴 때 fx하고 a를 구해봐라 fx와 a가 얼마니 이런 얘기야 이해되셨죠? 잘 봐봐 항상 우리가 어떤 식의 미지수가 나오잖아 그럼 얘부터 확인해 해결을 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일단 우리는 a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가 선생님이 조금 전에 강조했던 개념이 하나 있어 어떤 개념이 있냐 윗끝과 아랫끝이 뭐하면 같으면 무조건 0이다 했어?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x에 왜 2를 대입하냐? 왜? 위크과 아래를 모아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좌변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은 0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x에 뭐 집어넣는 거니? 1을 대입하는 거지 x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1 빼기 2 더하기 a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가능합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야? a는 바로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쉽죠? 쉬워 진짜 쉬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는 잘 봐봐 나는 지금 fx를 구하네 fx fx 지금 어디 있어 얘들아 여기죠 여기 그럼 뭐 하면 돼? 이 식을 뭐 하면 fx로 딱 채워 나오겠어? 미분하면 뭐 하면? 미분하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런 fx를 갖다가 적분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적분한 거기 때문에 다시 얘를 미분해버리면 얘만 튀어나올 거 아니야? 아까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변 미분하는 거야. 춥다고? 그래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 의미를 아는 게. 자, 봐봐. 양변 미분하면, 잘 봐. 자, 양변 미분하면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ddx가 이렇게 붙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얘만 튀어나온다. 더 뭘로 튀어나오냐? fx로 튀어나온다. 이 얘기가 되겠지. 가능해요? 자, 양변 미분이지 좌변만 미분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뭐 하는 건 얘들아? 미분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이 x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fx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되겠네. 물론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식이 나올 거야. 실제 시험은. 그런데 풀이 방식은 똑같아. 항상. 여기에다가 윗끝과 아랫끝이 같아지게 되면 항상 얘는 0이 되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식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거를 이용한 아주 대표적인 문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9번 문제가 바로 248번하고 동일한 문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알겠니? 선생님 그냥 말로만 할게요. 249번 봐봐. 이문의 실수 x에 대해서 인티그럴 이렇게 된 것이 얘다. 연속함수 fx와 상수 a값을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x에다가 뭐를 집어넣겠다고? 마이너스 1을 항상 윗끝 아래끝 같게 해주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이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쭉 대입해서 구해보면 a는 2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fx 내가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미분하겠다는 거지 양변 미분하면 fx는 fx로 바로 나와버리는 거고 우변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얼마? 7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248, 249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굉장히 뭐 똑같은 어쨌든 문제니까 일단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다 이 정도 선생님이 말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50번, 251번, 252번, 253번까지는 이제는 뭐냐면 그냥 정적분 계산하는 문제들이야. 알겠니? 계산하는 문제들은 어렵지는 않아. 근데 귀찮아. 왜? 분수 형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자, 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몇 가지 좀 몇 번 원칙들이 있기는 해요. 자 문제 보면서 선생님 설명할게. 250번.
자, 1번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적분을 해서, 알겠니? 적분해서 2를 대입한 거에서 2를 대입한 거를 빼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숨이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냥. 되겠죠? 자, 적분만 한번 해. 같이 해볼까? 적분 어떻게 돼? 어? EX 세제곱? 그렇죠. E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EX 제곱 플러스 OX 이렇게 되겠지. 그거를 갖다가 1, 2 해가지고, 선생님 반드시 괄호 치라고 했어, 안 했어? 하는데 왜나 해? 안 틀려야 된다고. 더하기 빼기 해서 틀려서 틀린다고. 적분에서는.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 봐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보니까, 250번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자, 어떤 특징이 있냐? 빨리 보라 때 봐. 어떤 특징이 있냐? 윗끝, 아랫끝이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아요? 같죠? 윗끝, 아랫끝이 같으면 각각의 함수를 그냥 합쳐버릴 수가 있어. 쉽게 말하면 2x제곱 빼기 3x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더하기 있고, 그 다음에 있지. 그러니까는 2x제곱 빼기 3x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를 뭐 해버려? 안에 거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적분해버리면 되는 거야. 왜? 물론 각각을 적분해가지고 계산한 결과를 더해도 상관없지만, 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귀찮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고 얘들아? 아니, 지원아, 지금 이거 설명하는데 계속 일본 문제 풀고. 너 옆에 나와, 앉아있어. 옆에 나와, 둘다 이제 풀지. 보기만 해. 지금 안 돼. 설명을 들으라고. 여자들이 물론 멀티 잘 되는 거 내가 알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들으란 말이야. 알아들어야 돼. 다시 한번. 자, 251번에 2번 어떻게, 250번 2번 어떻게 하라고? 뭐가 같으니까 윗끝 아랫끝이 같다라는 거지. 윗끝 아랫끝이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합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합친 결과를 적분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적분한 다음에 2 집어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를 빼면 된다는 얘기네. 됐죠? 251번. 자, 얘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적분값이네. 그래, 안 그래? 그냥 적분하면 돼요. 얘는 251번은 250번에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예제 문제, 확인 문제 이런 식이니까.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251번에 2번 보니까 13. 13 뭐예요?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똑같으니까 잘 봐봐. 완전적인 형태로 돼 있지, 얘들아. 완전적을 풀어버려. 뭐 하라고? 풀어. 뒤에 것도 뭐해? 풀어. 알겠니? 그 다음에 적분과 적분 사이 빼기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이해되니 안 되니? 그렇게 다 계산한 결과만 적분한 다음에 13 대입해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일단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진짜 안 어려워. 미분은 좀 어려워. 사실 미분이 왜 어렵냐면은, 미분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지. 도함수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 미분에 뭐가? 활용, 막 접선 나오고, 롤표본 나오고,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속도가 속도. 이렇게 활용이 굉장히 많아. 근데 적분은 활용이 따로 두 개밖에 없어. 넓이하고 속도가 속도거든, 그거도. 근데 속도가 속도는 이미 우리가 느낌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넓이 딱 하나인데 그 넓이도 생각보다 되게 쉬워. 그래서 적분은 미분에 비하면 선생님이 볼 때는 거의 뭐 반절도 안 돼. 범위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그래서 미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니네 실제 시험은 그뭐 지금 적분하고 미분하고 봤을 때 아마 반반 나올 거야, 반반. 반반. 알겠지? 그러니까 미분 쪽, 우리 적분 쪽보다는 미분 쪽에서 어려운 게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미분 쪽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250번, 251번까지 그냥 말로만 좀 설명했어요. 이해됐죠?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잘 봐봐. 252번. 252번을 보면, 자, 251번의 2번 문제는 얘들아, 함수는 달랐는데 뭐가 같았던 거였어? 뭐가 같았던 거였어? 그렇지. 범위가 같았던 거였지. 그래, 안 그래? 자, 이번에는 좀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함수는 같아. 함수는 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범위가 다른 거야. 생각을 한번 해봐, 니네 봐. 1부터 4까지의 그 범위에서
뒤에 거 보니까, 뒤에 거 약간 뭔가 조금 어색하지 않아? 어색하냐, 안 어색하니? 안 어색해? 알았어. 안 어색해. 내가 해줄게. 그러면 어색해야 해. 어색해야 내가 말로 계속 하는데 안 어색하니까. 252번, 이거 봐봐. 250은 뭐냐면 이런 얘기야. 인티그럴. 자, 1부터 4까지 3x 제곱 플러스 2입니까? 제곱 마이너스 2의 dx 플러스 인티그럴 3부터 4까지의. 자, 이건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이상한 거 있어, 없어? 없어? 서운 이상한 거 있어, 없어? 뭐가 뭐 멀뚱만 때리지 말고. 뭐가 이상해? 없어? 범위 다른 거? 네. 뭐? 밑에가 더 작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항상 위끝, 위끝, 아래끝에서 아래끝이 작아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뭐해? 있잖아. 선생님 이거 뭐 하시다고 그랬어? 바꿔주시다 그랬지. 바꾸는 과정에서 뭐가 앞에가 뭐 한다고 구호가 바뀐다. 그러면은 근데 그냥 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풀어도 돼요. 근데 이게 자 이렇게 왜 이렇게 바꾸라고 하냐? 훨씬 인생이 편해져서 그래. 그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1부터 4까지에서 3부터 4까지를 뭐 하라는 얘기야? 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되겠어? 1부터 3까지만 그냥 해주면 되는 거야. 안 바꾸고 하려면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바꿔버리면,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1부터 4까지 하라는 건데, 1부터 4까지에서 3부터 4까지 이만큼을 빼는 얘기잖아. 그럼 얘만 넣는 거야. 그럼 1부터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 3까지만 해버리면 되는 거고. 적분이라는 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윗끝 아랫끝, 어쨌든, 항상 윗끝 아랫끝에서 윗끝이 일반적으로 커해. 물론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뭐 상관없는데 일단은 윗끝이 커야 된다. 그래서 이거 뭐 적분하는 거할수 있겠지. 적분하고 3에서 1 넣어서 빼는 거. 선생님 이걸 안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한 계산 문제니까 구슨이 해줄 것도 없고 니네가 자꾸 해봐야 돼 이거는. 자 그다음 25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53번을 보면은, 이제 얘는 약간 이런, 어떤 느낌이냐면 간단해, 얘도. fx 함수가 그냥 한 함수가 아니라 구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상태에서의 0에서부터 3까지, 0, 4. 또 내림 나왔네. 0, 3의 범위에서의 적분값을 구하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253번 문제 보면, 0에서부터 지금 어디에서 얘들아 범위가 갈라져 있니? 1에서 범위가 갈라져 있지? 근데 0에서부터 3까지 적분값이니까 0에서부터 3까지의 fx, 자, dx라는 건 인티그럴 0에서부터 1까지와. 맞죠? 그 다음에 1부터 어디까지? 3까지로 나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왜 나누냐? 같은 함수가 아니니까. 그럼 0부터 1까지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어? 1보다 작거나 같은 1-x, 1-x의 dx가 이거 오면 되는 거고, 1부터 3까지는 x-1. 귀찮더라도 얘들아, 이거 적분하고 이 값과, 이거 적분해서 이 값과 두 값을 더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아시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중간론으로 넘어선 거는 262번까지만 하면은 무조건 너희들 해방시켜주도록 하겠다. 왜 빨리 끝날 것 같지, 왠지? 아니야? 시야 다될것 같지, 왠지? 느낌이? 아니야, 중단은 처음은 쉽잖아. 중단 처음. 자, 중단은 254번 문제 한번 볼게요. OX 문제. 그리고 오늘 반드시 한번 하고 올려야 해. 알았어? 잡지 말라고! 뭐라고? 집중하라고, 문제. 자, 다음 문항이 참이면 동그라미 표, X, 거짓이면 X표 하라. 자, 1번부터 돌아가면서부터 하겠어. 누구부터 할 거야? 오케이. 1번 입고. 읽고라서 OX. 다음 문제 부정 적분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적어요? 많아, 오케이. 오. 그럼 아까 얘기했어, 그래서 뭔지 모르기 때문에 플러스 C를 써준 거야. 자, 2번.
아니 뭐야 읽고. 등시 DDT. 아 뭔 소리 인티그럴이 안 읽어. 인티그럴 DDT. 똑바로 인티그럴. 아니 인티그 잠깐만. 아니 근데 그래서 읽어보라는 거야. 인티그럴 0에서부터 x까지. 인티그럴 0에서부터 x. x까지. 그 다음에 DDT FT DT. 그렇지. 왜 X입니까? 어, X의 범위에 따라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데. 지원이 왜 X야? X가 0이 되면 아니에요. 왜 항상 성립해? 근데 왜 X야? 항상 성립하는 게 왜 X? 왜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괜히 열심히 들어갔던 거야. 지워지니까. 지워지니까가 아니라 지원이니까 지워지냐? 그게 아니고 왜? 왜 X야? 5예요. 어? 5예요? 5야? 확실합니까? 왜 X야? X야? 아, 니네 말 안, 나 니네 말 안 할까? 나도 말 안 해. XX. 왜 X야?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그럴 것 같은 게 어딨어. 야, 다 꾸지 말고. 아닌데요? 어, 알았어. 다 꾸지 마. 뭐야 X야? 오. 오? 아, 그래야 이게 왜 그러냐 말 안 하는 거니까. X면은 왜 X야 그런 거니까. X야. 이거 이따가 내가 생각해내. 안 그러면은 뭘 숙제야. 이거 왜 X인지 녹음해가지고 올리는 거야. 까투리해. 자 X야 2번은. 3번. 누구야? 지원이. 인티그럴 0에서 2까지 5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X는 0이다. 5. 오케이. 왜 5예요? 그렇지. 위끝 아래끝이 같으면 항상 0이다 하겠으니까. 4번. 인티그럴 마이너스에서 3x 제곱 더하기 1 dx는 인티그럴 3에서 마이너스 1 x 제곱 더하기 1 d입니다. 5x. 5. 5? 네. 아, 아니 x x. 왜? 왜냐면 이거 뒤에 아니다. 이거 위끝이 아래끝보다 커야니까 바꾸면 마이너스 앞으로 왔어. 그렇지. 마이너스 생겼나 안 생겼어? 에? 오케이. 자 5번. 인티그럴 1에서 5까지 x 3제곱 dx 빼기 인티그럴 5에서 2까지 x 3제곱 dx는 인티그럴 1에서 2까지 x 3제곱 dx입니다. 5. 5야?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임성 5의 X야. 오. 확실합니까? 네. X야. 야 이상한 거 안 보여? 뭐가 보여? 뒤에 거 위끝 아래끝이 바뀌었지? 네. 그럼 제대로 놓으면 빼기가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지. 그럼 1부터 5까지에다가 얘는 2부터 5까지를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떻게 1부터 5까지 더한 거에다가 2부터 5까지 더한 게 1부터 2까지밖에 안 되냐? 시키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야 걔네 똑바로 들으라고. 이런 5x 문제 나온다고. 헷갈리니까 한 문제 나올 거라고 5x. 2번이 해결 안 됐네? 2번 어떻게 할 거야? 항상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성립해요. 어? 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0 위끝이 커야 되잖아요. 어? 위끝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0보다 큰 게 위끝이 있어요. 1 이런 거. 그러면 마이너스 붙는데 그럼 마이너스 fx니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네. 아니야. 땡.
튀겨야 된다고. 마지막에 X로 접근했잖아. 쉽게 그럼 FX라니까. 왜 마지막에 한 미지수로 나오는 거라니까. C가 없어요. C가 없어? C가 있어야 돼? 아. 정조권은 C가 없다고 했잖아. X를 넣은 거에서 0을 넣은 걸 빼니까 어차피 C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공부해서, 네. 공부해서 알아봐. 2번이 며칠 했는지. 네. 알았어? 자, 255번. 아, 쉬우니까 말로 빨리빨리 할게. 자, 이것을 만족하는 fx를 구하라고 했지, 얘들아. 그래, 안 그래? 네. fx를 구하려면, fx가 지금 어디한테 잡혀있냐? 적분한테 잡혀있어. 그래, 안 그래? 네. 적분한테 잡혀있으니까 적분한테는 어떤 먹이를 주면 풀려나? 미분이라는 먹이를 주면 풀려나? 재밌지? 적분한테 꽉 잡혀있잖아. 지금 fx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적분한테 누구를 주면 풀어준다고? 미분 주면 풀어준다고. 됐어? 네. 그럼 fx는 답이 뭐가 되겠어? 3x제곱. 아, 뭔 소리 해봐. 왼쪽만, 오른쪽은 미분 안 할래? 똑같이 양면 똑같이 미분해야지. 이해되지? 네. 그럼 답이 뭐가 돼? 6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해되겠어요? 어, 잘 들어. 이렇게 fx가 이렇게 적분에 잡혀있단 말이야. 알겠니? 어, 그랬을 때는 미분이라는 음식을 주면 적분이 풀어준다고. 네. 알겠지? 모든 식은 양변에다가 같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56번은 256번의 1번은 뭐 아주 간단한 부정적분 문제네. 그죠? 어, 너희들 풀어보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인데, 또 x 빼기 1의 세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세제곱 계산할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연습해. 잘 모르겠으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뭐야? 어, 불러봐. a 세제곱. 어. 플러스 b 세제곱. 아,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 완전 세제곱이 뭐냐고. x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뭐냐고. 아, x가 왜 아, 나와? a의 세제곱. 어. 플러스. 안 다면서. x 해야 돼. 안 다면서.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그래. 플러스 3ab 제곱. 응. 플러스 b 세제곱. 정확히 해놔. 네. 맞잖아요. 어, 맞아. 빼기는 A 빼기 B 세제곱. 뭐 A 세제곱. 그냥 풀마 풀어. 풀마 풀마. 네. 풀마 풀마. A 세제곱 마니까 마이너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풀마 풀마. 알아나? 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257번 문제를 좀 보게 되면은 다음 정적분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네. 1번 문제는 뭐 아주 쉬운 문제니까 너희들이 하면 되겠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윗끝 아래끝이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죠? 윗끝 아래끝 똑같을 때는 함수끼리 뭐 할 수가 있다? 합쳐서 적분한 다음에 4 대입한 것에 1 대입한 거 빼면 된다. 3번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지. 잘 봐봐 얘들아. 그리고 3번처럼 함수 식이 똑같아. 함수 식이 똑같은데 범위가 이렇게 이을 수가 있어. 이어 달리기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한꺼번에 해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또 2부터 3까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서 계산할 거 없이 그냥 인티그럴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3까지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258번부터 한번 선생님하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262번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고 퇴근합시다. 자 258번 갈게요. fx가 얘들아 f 플라임 x가 이거래. f 플라임 x가 뭐냐? 어, 1 플러스 2x. 자,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나눠 뭐 9x 10제곱 이렇게 된다. 10x 9제곱 어, 이렇게 된다. 그럼 f 0이 0일 때 f 뭐라고? f 0이 0일 때 곱값 구하라. 1값이 얼마냐 그 얘기네. 맞지?
자, 이거 F 플라이 미스가 이거니까 F에서 우리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적분을 하면 돼. 뭐 하면 된다고? 적분. 근데 지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인테그랄. 그치? 그 적분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X. 어떻게 된다고? X. X. 얘는? 3분, 아, 이렇게 되겠지. 네. 맞아요? 네. 플러스 뭐? C. 근데 0,0이잖아. 0,0은 어차피 C 값이 뭐야? 네. 의미 없죠? 결론적으로 F5R은 얼마? 이렇게 문제. 쉽네! 그쵸? 와, 살려줘, 이거. 자, 그 다음. 25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거 쉽죠? 이해됐죠? 왜, 왜? 뭐 재밌어? 너 쉬네? 아. 아니, 부산, 아니, 아, 배경 한번 키워. 자, 집중해. 자, 259번 문제. 1,7을 지나는, 자, 문제 잘 봐봐. 1,7을 지나는 곡선 y equal fx 위에 임의의 점 x,y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일 때라고 했어. 문제 잘 다시 볼게요. 자, 1,7을 지나는 곡선이 있대. 어? 자, 예를 들어 이게 곡선이 있어. 근데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1,7이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알겠지? 1,7을 지나는 곡선 y equal fx 위에 임의의 점 xy에서 쉽게 말해 임의의 점 여기라고 하면 돼요. 여기라고. 알겠지?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이 점을 x,y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부르지? F'라인 당연히 x라고 부르지. 이런 것만 이해하면 알고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F'라인 x가 뭐라는 얘기야? 3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일 때 12x 플러스 8일 때 f 뭐를 구하라? 마이너스 f 이런 얘기야. 이거 아주 간단한 거지. 이거 접근하면 뭐가 생겨? 뒤에 c가 생기잖아. 그러면 얘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야? c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마이너스 1만 씩으로 끝나는 그런 문제야. 한번 해볼게요. 자, fx 구해보자. 빨리 어떻게 돼? x 세제곱. 오케이. x 세제곱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자, f1은 1 빼기 6 더하기 8 더하기 C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얘가 얼마라고? 얘가 7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얼마니? 여기서 3이죠, 3. 넘어가니까 C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4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C가 뭐가 된다고 해서? 4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얼마냐? 마이너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됐어? 응, 그 답은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입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1 문제다. 어렵지가 않아. 그리고 사실 적분 문제도 이런 거 다 미문에서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 나오는 거지 적분에서 뭔가 따로 새로운 내용이 막 나와서 너희들 괴롭히지 않아. 네. 알겠지? 적분은 뭐라고? 생긴 건 험악하게 좀 생기네지. 정말 축하, 선하고 착하네. 아니, 노트. 뭐라고? 밥처럼이라고. 네. 어, 밥처럼 생긴 게 서은이 같대. 왜 그래? 손이 너무 생겼어. 손이 귀엽고 깜찍하지. 귀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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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60번. 자, 260 갈게요. 얘들아, 다함함수 fx에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는 얘기야. 알겠지? 260번 별표 5개, 259번도. 얘들아, 지금 259라는 것도 이쪽은 다 중요한 문제야. 고친다 이거지? 생각해보겠어. 앉아. 중단, 얘들아, 중단어 대단한 입침체 그거는 알지? 네. 시험 문제가 나오는 창고야. 알겠지? 어? 네. 알겠냐고. 자, 260번.
FX에 한 부정적분을 낮은 FX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식을 줬냐면 FX는 X, FX 특히 이 260번 문제는 나올 확률 100% 문제야 마이너스 5X 세제곱 마이너스 5X 몇 제곱?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자 그리고 F2가 8일 때 FX를 구하래 F2가 뭐일 때? F2가 8일 때 FX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네 자 봅시다 자 아주 간단해요 일단은 생각해봐 이런 큰 FX는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얘를 좀 없애주고 싶어 없애주는 방법은 양변을 뭐 하면 됩니까? 미분 네 왜? 이게 미분 거예요. 와 이거 미분. 자 미분 한번 해면 얘는 어떻게 미분 하면 어떻게 돼? FX가 된다고. 알겠지? 자 이거는 곱미분이잖아. 곱미분 이해되는데? 자 곱미분이 앞에 거 미분을 하면은 1이고 뒤에 거는 그대로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이해되겠지? 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플라임 X 이렇게 되겠지. 얘네 각각 다 미분해 주면 돼. 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지. 됐어? 네. 아, 바로! 자, 넘어와. 아니, 얘를 넘겨. 넘기면 어떻게냐? x, f 플라임 x가 바로 뭐가 되냐? 15x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네. 가능하지? 있어? 다시 계산 문제야. 자, x 없애자. 라고 봤더니 얘는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는 거네. 이제 9호가 마이너스 8x 아니에요? 응, 마이너스. 대신 결론적으로 아 f 플라임 x가 15x 빼기 8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다시 뭐 하는 거야? 적분하는 거야. 적분. 알겠지?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2분의 15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뭐가 돼? c 이렇게 대입하고 있잖아. 그치? 어. 그래서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자 f2는 뭐야? 2 대입하니까 4는 없어지죠? 30 빼기 얼마? 16 플러스 C가 얼마라고? 8 이런 얘기잖아. 얘 얼마니? 14니? 그런적으로 C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6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됐어?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FX 구하라는 거니까 FX는 쭉 내려오시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는 문제네. 조금 이거 좀 눈여겨봐야 돼. 이런 형태. 마이너스 8X는 미분 아니에요? 어떤 거 미분해? 아니 적분 아 이거? 뭐 해야지 뭐 말했네? 야 4X 뭐가 되는 거야? 제곱 이렇게 되지 그치? 아 적분 했잖아 네? 아 나 진짜 엥? 왜요? 이거 없어진 거 없어진 거 X 나눠가지고 그래서 적분 한 거잖아 자, 그래서 260번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 알겠어? 260번 알겠어? 빨리 체크해. 중요한 문제. 중요한 문제 체크하시면 하고 빨리 낮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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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해. 3초 후에 걸어 만나. 1초. 1초. 중요한 체크해. 중요한 체크. 와, 씨. 네가 빨리 거기 가서 듣고 다니면서. 와, 진짜 인성. 아치 아치 진짜 그치? 여기 신났어 오늘 둘이 자 두 문제 하고 끝나자 261번 261번 봐봐 이문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있네 인티그럴 자 a에서부터 x까지 봐 ft dt가 뭐라고? ft 자 dt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E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라고 됐어? 됐니? 자 만족시키는 FX와 A를 구하라 자 FX와 FX와 누구? A의 뭐 구하라 이런 얘기네 그래 안 그래? 잘 봐! 얘들 항상 이런 문제에 이용되는 게 뭐냐면 이거 맞춰주는 거라고 뭐 하는 거라고? 맞춰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자 첫 번째 X 이걸 뭐 대입하는 거야? A를 입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2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 2로
나눈 다음에 아니면은 뭐 이게 이름 묶어서 A 마사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A 빼기 1, A 빼기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되겠어? 1 또는 A는 뭐가 된다? 3 이러면 끝나겠네. 되니 안 되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 Fx 구하라 그랬지? 이것도 간단하지? 자 Fx 구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지금 얘가 적분에 갇혀 있잖아. 뭐 하면 된다고? 그렇지. 미분. 미분. 알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x 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4x 빼기 8. 다. 끝. 라스트. 봐봐. 괜찮죠? 얘들아 적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 진짜? 응. 별거 아니지? 어, 학교 설명 열심히 듣고 쌤도 뭐 강조하는 것들 꼭 좀 살펴보시고 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5시간만 하면 끝난다 이거는. 어. 자, 함수 fx가 자, fx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야, 잘 봐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뭐? b라고 주어졌어. 그리고 나서 자 인티그럴 뭐라고 0에서부터 3까지 fx dx가 얼마라고? 3. 3.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가 뭐라고? 3분의 8이다. 그럴 때 a를 구하라. 이럴 때 이제 a값 b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완벽하게 무슨 문제냐 얘들아. 그냥 열린 문제, 열린 문제. 무슨 말이냐? A니까 인티그를 뭐 하면 되는 거야? 정확하게 0에서 3까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잖아. 그치? 그래서 DX 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X 제곱 2분의 1이라고 해버릴까 그냥? 2분의 X제곱 플러스 BX에 대해서 0, 3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3집 하는 거잖아, 그치? 네. 3집은 상하나 약분 하는 거고 뭐가 되는 거니? 9 플러스 3, 2집은 네. 뭐가 되겠어? 2A? 아니, 아니, 3 넣는 거지? 아, 2분의 9A구나, 다시. 뭐가 된다고? 어, 2분의 9A 플러스 뭐를? 3B.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0은 놈이 없지? 얘가 뭐가 된다고? 3.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A, B가 나오겠지. 그래야 그러니 그 다음에 이건 동일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인티그럴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라는 거는 똑같이 뭐 3분의 1x 제곱 세제곱 2분의 ax 제곱 bx에 대해서 이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뭐 1 넣은 거에서 마이 넣은 거 이렇게 나오겠지. 1로 나오겠지? 1로 어떻게 돼? 3분의 1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니까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A, B, C 또 하나 나오겠지. 그래? 두 개 모아보면 돼? 연립하면 게임 끝날?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해 줄게. 우리가 뒤에서 적분에 이제 활용해서 이제 배우기는 하는 문제이긴 한데 잘 봐봐. 어쨌든 여기까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여기 나온 이 식하고 둘이 연립하면 A가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는 문제야.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런데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해 줄게. 어차피 활용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건데 하나만 좀 더 해줄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알면 훨씬 편해지니까 얘가. 우리가 이 fx 함수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함수가 있어.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함수하고 우함수라는 거야. 뭐하고 뭐? 우함수. 우함수하고 뭐라고? 기함수. 기함수. 자, 우함수하고 기함수인데 우함수는 우함수라고 뭐 떠오르는 개념이 없어. 그 선생님이 우함수에다가 글자 하나를 붙여줬어. 무슨 함수? 좌우함수 이렇게. 그럼 좌우함수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 뭐가 있어? y축 대칭함수야. 약간 좌우함수. 좌우가 뭐하다? 똑같아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이야. 뭐라고? y축 대칭. 그 다음에 기함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피곤하면 원기를 회복해야 되잖아. 어? 그래서 이제 원기 함수. 원기 함수는 바로 무슨 대칭이 되겠어? 느낌상? 어? 아니지. 원기 함수. 원점. 원점 대칭. 피곤 원기 함수지. 원점 대칭.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우함수는 y축 대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fx에 fx에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짝수 지수만 뭐만 짝수 지수만 있어. 쉽게 말하면 x4제곱 뭐 플러스 x제곱 이런 식으로 상수하고는 어차피 x0승이니까 짝수만 있다고 보면 되겠지. 특징이 이런 특징이야. 반면에 원점 대칭은 당연히 어떤 느낌 뭐만 있겠어? 홀수 지수만 있는 게 바로 기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쉽게 말하면 윗끝과 아래끝이 뭐 할 때? 같을 때야.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은 여기 마이 1부터 1까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럴 때 홀수인 애들은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1이냐 fx인데 이 함수와 이거 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니 없겠니? 나눌 수가 있겠지 임으로. 왜? 우리가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잖아. 합칠 수도 있으면 두 개를 모을 수도 있어? 나눌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어떻게 나오냐면 인티그럴 원래는 얘인데 그치?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x제곱 플러스 b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ax라는 함수로 나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는 마일부터 여기까지 얘는 마일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 얘는 자 홀수만 있잖아 얘는 뭐가 있고 짝수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 홀수만 있는 거는 y 원점 대칭이라는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원점 대칭 그런 게 어떤 의미냐? 이런 식으로 가서 마 1부터 1까지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를 합치면은 뭐가 돼? 0이 돼 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넓이는 당연히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 이거의 두 배가 되지만 적분 값은 함수 값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값이고 얘는 무슨 값이야? 플러스 값이잖아.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거 얘는 마이너스 넓이가 되고 얘는 무슨 넓이가 되는 거야? 플러스 넓이가 돼. 그 두 개를 합쳐버리면 무조건 뭐가 되겠어? 0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 전에 자 인티그럴 마일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dx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단은 홀수는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홀수는 왜 없애냐 어차피 이렇게 홀수 쪽으로 따로 빼잖아 그래 안 그래 따로 빼서 계산해보면 얘는 어차피 뭐가 되니까 0돼 버리니까 알겠어? 이해되니?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결국에는 뭐냐면 봐봐 y축 대칭은 자 이런 식의 만약에 그래프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서 사차함수 만약에 그럼 얘가 마이고 얘가 1이야 그럼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당연히 뭐 하겠어? 같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우리는 굳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안 하고 왜? 1 집어넣는 거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것보다는 뭐가 편하냐면은 얘는 이게 더 편한 거야 인티그럴 0에서부터 1까지로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만큼만 구한 거지 0이 있으면 편하잖아 왜? 어차피 얘를 무시해도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몇 배 한다고? 두 배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왜?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 몇 배 해버리면? 두 배 해버리면 똑같으니까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결론만 이렇게 다 했어 이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이렇게 하는 거지 첫 번째 거는 0에서부터 3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돼 그치? 근데 두 번째 거는 뭐라고 줬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dx가 얼마라고 줬습니까? 3분의 8이라고 줬어, 3분의 8. 그래, 안 그래? 그치? 첫 번째 거는 얘네가 같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 얘네 둘이 같을 때만. 아니, 같다 하기보다도 부호가 반대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또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이럴 때만 가능한 거야. 이 방법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얘는 그냥 없애버리라는 얘기야. 없애버리라는 얘기야.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냐? 두 배 이거 어떻게 한다고? 3분의 1의 세제곱 세제곱 플러스 bx에 대해서 0, 1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훨씬 a도 없고 훨씬 뭐에 편해졌지? 식 자체가. 그럼 1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 집어넣으면 얘는 두 배 3분의 1 플러스 b 얘가 바로 3분의 8이 되니까 약분 하면 3분의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b는 뭐가 돼? 1 이렇게 바로 구해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활용할 때 뭐 다시 한번 해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fx 함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얘들아? 두 가지가 있다. 우함수가 있고 뭐가 있다? 기함수가 있다. 우함수는 뭐냐? y축 대칭이다. 그거는 짝수 지수만 있을 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짝수함수가 섞여 있을 때 이렇게 윗끝 아랫끝이 절대값이 같으면 짝수 파트, 홀수 파트 나누는 거야. 근데 나눈다기보다도 홀수 파트는 무조건 0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왜? 기함수가 돼가지고 원점 대칭이 되다 보니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러니까는 양의 넓이와 음의 넓이가 똑같아 버리니까 왜? 대칭이니까 이해되겠지? 그래서 얘는 홀수 파트를 무시하고 그래서 홀수 파트가 이렇게 있을 때 홀수를 다 무시하고 짝수만 남겨서 계산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잘 가고.